아까 그 설명한 오온에 대한 오온 연기의 수행 방법을 이제 정립을 했는데 아마 내 인생의 40년을 동안 불교를 공부한 것을 정리한 총결산에 해당하고 전 세계의 어떤 불교 학회에도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내 기억으로는 정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대인들한테 불교의 수행 방법을 이 오온 연기, 그 오온 무화, 오온 개봉 연기라는 속에서 교리를 가르쳐주고 수행 방법을 가르쳐주면 불교는 이걸로 충분하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하는 것은 십지경. 또 두 가지만 해도 점점 그 간소화되고 간결화되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질문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 그 수상행에서 행 말입니다. 네. 행을 설명하는 것들 보면 쌍카탕 아디 쌍카론 이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쌍카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들 이미 이제 과거에 형성해 놓은 것들을 지금 현재 다시 그걸 재형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다시 형성 작용을 통해서 다시 이게 첨가가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집착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 미움이라고 하든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육체를 더 개발시키려고 하든지 육체를 더 혹사시키려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신부들 같은 것은 천주교의 신부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랄까 육체가 건강하면 그러면은 그 오용락이 생긴다 해가지고 육체를 막 그냥 채찍질하고 막 그냥 굶고 하면서 혹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형성된 것을 조작시킨다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진심이 오히려 그 네거티브한 쪽으로 조작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이 몸을 더 이제 잘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죠. 그 잘 가꾸는 게 탐심하고 연결되죠. 탐심, 진심에 의해서 조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스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산냐와 그 윈냐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그 차이를 부사로에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만냐 락샤나 우리 빨리에서는 락하나라고 하는데 락샤나라고 사만냐 락샤나 이띠 산냐 그 다음에 위셰샤 락샤나 이띠 빈야나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관건은 여기 있어요. 사만냐 락샤나라고 하는 것은 공상 공통된 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특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부사론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줄게요. 자, 모바일 가지고 있는 거 우리말로 핸드폰이라고 하는가요, 주로? 핸드폰이라고. 핸드폰? 스마트폰, 핸드폰. 핸드폰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봐요.
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다 다른 것을 들고 있지? 어찌 된 일이야?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상이 있어요. 공통된 상은 그거를 공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각 개별적으로 특수상이 있어요. 핸드폰이라고,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모양도 틀리고 내용도 달라요. 특수상이 있어. 그 특수상을 이것을 뭐라고 하니까 이거를 빈자나 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적인 그런 모양을 그런 산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뭐하고 관련있냐면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 사과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름으로 똑같아. 그러나 실제로 사과는 사과 1, 사과 2, 사과 3, 사과 4 맛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기승한 것도 틀려요. 그것이 바로 특수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이에요. 특수한 것을 그대로 아는 것을 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아는 것이 바로 상이에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색수상 형식할 때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구사론의 그 설명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오히려 테라바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이 세친 존자가 자기 자신을 논리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에 아주 입각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이 아주 매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찰칵 스님들을 하나하나 다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각각의 특수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색수상 형식할 때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저장되어지는 것이죠. 저장되어져서 그것을 혹은 아래식이라고도 하고 그 저장되어진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식을 대상으로 볼 때 그 저장되어진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의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것은 전모식이라고 하는 법 대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있어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종파에만 머무르면 설명이 잘 안 되고 전체 종파를 그 같은 개념을 훑어보면은 어떤 때는 구사가, 어떤 때는 유식이, 어떤 때는 청정도르니, 어떤 때는 초기 불교, 어떤 때는 아함이 더 설명을 잘 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번 아울러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스님이 누가 자이나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또 우리가 돌아와서 아주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경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자, 이 경의 이제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네. 생승비에 이 세상에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를 이와 같이 존경하라. 이 세상에서 나는 물질에 의해 희생된다. 현세에서 내가 물질에 의해 희생되듯이 과거세에서 나는 물질에 의해 희생되었다. 현세에서 내가 물질에 의해 희생되듯이 미래세에도 나는 물질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며 과거세의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세의 물질을 향락하지 않는다. 현세의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킨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감수에 의해 희생된다. 현세에서 내가 감수에 의해 희생되듯이 과거세에도 나는 감수에 의해 희생되었다. 현세에서 내가 감수에 의해 희생되듯이 미래세에도 나는 감수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며 과거세의 감수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세의 감수를 향락하지 않는다. 현세의 감수를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킨다. 이 세상에서 나는 지각에 의해 희생된다. 현세에서 내가 지각에 의해 희생되듯이 과거세에도 나는 지각에 의해 희생되었다. 현세에서 내가 지각에 의해 희생되듯이 미래세에도 나는 지각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며 과거세의 지각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세의 지각을 상작하지 않는다.
현세의 지각을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긴 하고 소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의식에 의해 희생됐다. 현세에서 내가 의식에 의해 희생되듯이 과거세에도 나는 의식에 의해 희생되었다. 현세에서 내가 의식에 의해 희생되듯이 미래세에도 나는 의식에 의해 희생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하며 과거세의 의식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세의 의식을 상납하지 않는다. 현세의 의식을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긴 하고 소멸시킨다. 자, 이 말이 물질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나는 그 색에 의해서 희생되고 수에 의해서 희생되고 상에 의해서 희생되고 행에 의해서 희생되고 식에 의해서 희생된다. 현재에서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색, 수, 상, 행, 식에 의해서 희생되고 자, 이 말을 명림 스님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요? 예, 그것 때문에 유래하는 동생선이 끝나는 것 그것 때문에 유래한다. 너무 브리프한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우리 스님들이 뭐 실제로 인생에 경험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제비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 제비 말고 저기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 제비야. 그래서 미인보다는 돈 많은 유부녀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봐가지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벌려면 상대방이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본인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이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두 가지가 갖춰야 돼. 첫 번째, 본인이 외모가 잘생겨야 돼. 근데 잘생겨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세 번째로 모성애를 일으켜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은 1년 안에 타겟을 완전히 저기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여인을 사랑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나고 이렇게 20년을 살다가 나중에 첫 여인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인과를 그린 영화 처음에 만났던 그런 여자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부녀가 잘생긴 제비에게 홀려서 몸도 돈도 시간도 정열도 다 뺏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구분은 안 모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충실하게 모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위해서 나는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에 좋다는 데 쳐다봐야 되고 미국에 가서 그 좋다는 거 먹어봐야 되고 아프리카 가서 그 좋다는 데 쳐다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팔아서라도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승단을 팔아서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하는 것이 있어. 이것이 지금은 내가 뜻이 안 되지만은 내가 20년 30년 언젠가는 이 욕망을 하는 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욕망하는 대통령이든지 스님들 세계에서는 뭐 본사 주지가 됐든지 총무원장이 됐든지 종정이 됐든지 그것을 저기를 해야 돼. 이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과 내가 싫어하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고
나에게 그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멀어지기 위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욕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인생이 전체가 다 여기에 걸려서 살고 있다. 자,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잘 해줬잖아. 얘 수야, 상아, 행아, 나를 좀 도와줘. 하면 지랄하네. 지가 좋아서 지가 그렇게 했지. 내 우리가 뭐 해달라고 했다. 하고 발로 딱 차버려요. 수상행위.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와 상과 행의 행과 식과 그 다음에 세계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다. 희생을 당한다. 먹힘을 당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 말고 무슨 길이 있을까요? 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 색수상행식에 이렇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희생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요? 색수상행식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색수상행식이 원하는 반대의 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보살. 보살의 삶을 살거나 킬링이 고행이에요. 킬링이. 여기서 색수상행식을 킬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모든 마음의 집착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뭐예요? 아라한, 해탈 아라한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희생을 당하지 않은 길은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아라한이 되는 길, 두 번째로는 보살이 되는 길.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전부 다 온의 종놀이 하면서 종이 되어서 사는 길, 그거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님 그 뒤에 읽어보세요. 수행불교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여러가 무상하고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수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각은 영원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성은 영원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은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세종 씨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식이 여기에 세, 수, 산, 행, 식이 있어요.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통적으로 색수상행식이 첫 번째가 우상한 것이고 우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아인 것이고 또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상한 것인가 무상하지 않은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찰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찰이 이제 필요하고 오온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나의 오온과 타인의 오온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양과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욕구와 의식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색수상행식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보는데 요거를 조금만 관찰하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 기복은 그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상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상한 것이 주카인가 주카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주카다 라고 우상이면은 주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는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주카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첫 번째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unsatisfactoriness 불완전 불만족 이라고 번역이 되고 세 번째는 미저리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 그 서양에서는 요 세 가지로 suffering, unsatisfactoriness, misery 요 세 개로 서양에서는 번역되는데 무상한 것이 괴롭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성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무상한 것들은 자체가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 괴로움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우상한 것은 괴롭다 라고 할 때 보통 오온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반짜 다섯 우빠다나 취착할 때 취해요. 우빠다나 칸다 혹은 스칸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요거 반짜 칸다 하면 오온인데 여기 우빠다나가 들어가면 오치온이에요. 오온하고 오치온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오온을 집착하는 상태. 누구 빼고 여기에 오온을 다 집착하고 있을까요? 아라한, 부처를 빼고는 전부 다 오온에 대한 집착하는 상태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오온에 대한 집착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제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중생들에서 이게 불법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라는 의미에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무상의 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전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안, 아트마, 아트마가 없다 라고 하는, 아트마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아라는 의미로 쓰여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이슈바라, 요거는 자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제. 그래서 자제력을 상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안 이스와라, 자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안 이스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트마가 없다라는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기성.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아트마가 없다, 자제력이 없다, 무자성, 이렇게 세 가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성을 가리고 있다,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세 가지의 뜻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아트마가 없다는 말과 자성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트마가 없다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 부처님 당시에 그 힌두교인들이 아트마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본질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진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원히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괜히 오해하면 안 돼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밖에 없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화가 없다, 그 다음에 영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진화가 없고 영혼이 없는 대신에 식들들들들이 있죠. 그 식들의 모임, 저장식, 아래야식, 그것들이 우리를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하냐면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진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변하지 않은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참나,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영혼, 그런 유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아가 첫 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은 아니스바라, 자제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었어요. 자제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색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수 있는가, 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행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아라한과 부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라한과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색수상행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오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 경전에서 말하는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상행식은 아라니아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열반경에 유교경이라고도 하고 대반 열반경에 아나나 아나나 부처는 마음을 먹으면 일곱을 수명을 더 누릴 수가 있느니라. 그랬을 때 아난존자가 눈을 꿈벅꿈벅이었어. 다시 또 세 번 동안 아난존자에게 아나나 아나나 부처가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일곱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당최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부처님 몸이 아프시더니 조금 거시기한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 경전에는 마라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1차 결제 때 고되게 비난받죠. 네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아라존자가 실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그런 의향을 비쳤는데 너는 왜 요청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나거든요. 눈물을 막혀 흘릴 만큼 혼나요. 대중들 앞에서. 그게 바로 색자재. 열에는 색이 자재죠. 그 자리에서 반열반에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열에 그 다음에 아라한은 그 다음에 아라한이 그 색에 대해서 자제한 것은 아난존자가 120세가 되었을 때 야후강가에서 몸을 솟구치죠. 솟구치면서 위로는 위로는 불을 아래로는 물을 그래서 물과 불이 동시에 있는 쌍신변을 그렇게 성취하면서 그대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가지고 해탈해 버렸죠. 이런 것도 이제 색을 갖다가 자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라한이나 부처는 오온에 대해서 자제하고 그러나 그 이전의 중생들은 자제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계가 달라요. 아라한과 부처님의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오치원이에요. 취착하는 마음이. 취착하는. 아라한이나 부처는 뭐예요? 오온이에요. 그래서 오치온과 오온과 그런 이제 차이가 우빠다나 이렇게 그냥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중생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 다음